持ってきてから、それを、小児頼久が天満宮に再度寄進するというような形になってるんですよ。で、どういうふうにして入手したかというのはちょっとよくわからないですね。기증자가 규슈 영주 쇼니라는 얘기를 통해 우리는 이 불경의 입수 경로를 추정할 수 있었다. 결국 고려에서 제작된 이 불경은 고려 땅에 들어왔던 왜구에 의해 그들의 영주 쇼니의 수중에 들어갔고 다시 쇼니를 통해 천만궁에 받쳐지게 된 것이다. 이 고려시대의 금자 사경이 그 연대로 보니까 천정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일본 연대가 나와요. 그럼 그 연대는 1357년에 해당하는데 1340년에 만들어져서 1350년 이후에 한참 왜구가 횡행했을 때 이것이 일본으로 이제 약탈당해 가서 이것이 이제 자기 주인에게 바쳐져서 그 주인은 또그 위에 아주 세력 있는 사람에게 바쳐져서 이것은 절에다가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순서를 밟았다. 그 여하튼 간에 이런 계보를 밟아서 절에 바쳐졌다. 그러나 이런 왜구와 영주들의 관계는 규슈 영주 쇼니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다. 남북조 책난기 동안 영주들은 혼전을 거듭했다. 거듭되는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 영주들은 필요한 물자들을 고려에서 얻으려 했던 것이다. 大きな社会の分裂が特に九州において激しくて、しかもそれが長く続くんですね。14世紀の後半まで、そういう戦乱状況がずっと継続するというのが、まあ、九州地方の特徴でして、そのことと、その倭寇の活動がこう活発になるということとは必ず関係があるだろうと思っています。모든 세력이 무장을 했던 일본에 비해 당시 고려의 지방 방비는 상대적으로 허술했다. 일본의 영주들에게 고려는 배만 타면 건너와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 낙토와도 같은 곳이었다. 고려 말 왜구는 단순한 해적 집단이 아니라 일본 본토 남북조 혼란기에 경제적 가치가 높은 쌀과 재물, 그리고 사람을 잡아가려고 고려에 침입해 온 정예 부대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내린 이 왜구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왜구가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국원정 외승기허. 요동을 정벌하려고 군사를 일으키면 그 틈을 타서 왜구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1388년 고려의 우왕은 최영과 이성계에게 요동을 정벌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성계는 위화도까지 갔다가 이런 명분을 들어서 군사를 돌이킵니다. 우리 역사에 새로운 왕조가 태어나는 아주 이 급박한 순간에 왜구의 존재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려 말, 왜구는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80년에 걸친 몽고의 지배와 계속된 외침으로 고려의 국력은 쇠퇴할 대로 쇠퇴해져 있었다. 몽고가 물러가자마자 북쪽에서 홍건적이 침입해 수도 개경을 함락시키고 왕궁을 불태운다. 한편 남쪽에서는 왜구의 약탈과 방화로 민심이 피폐해지는 등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고 있었다. 고려는 이제 원나라가 1270년서부터 1351년까지 80년간 지배를 했습니다. 원나라가 지배를 하면서 고려에서의 그 지방에서의 그 반항 저항을 우려해가지고 지방군 체제를 완전히 와해시켜 버렸죠. 그리고 이제 수도 개성을 지키는 치안 수준의 경군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1351년에 국민왕이 즉위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왜구에 대해서 고려가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구의 침입을 맞아 고려가 먼저 힘을 쏟은 건 외교적 노력이었다.
고려는 정몽주 등을 외교 사절로 규시에 보내 왜구를 근절시키라고 엄중히 요구했다. 적잖은 성과를 봤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었다. 태안은 연일 왜구의 침입으로 소란스러웠다. 고려는 수군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됐다. 관리들의 상소가 이어졌고 결국 공민왕 3년 고려는 수군 제도를 마련하고 지방군을 정비하게 된다. 해변 주민 3명을 한 호로 정하고 수군 1명씩을 내게 했다. 또 지방군으로 진술군을 편성했다. 왜구의 침입이 잦은 해안가에는 성을 쌓고 경비를 강화했다. 장암진 성은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금강 하구에 지어진 성이다. 와해됐던 지방군을 다시 재정비해서 진술군을 편성하게 되고요. 또 바다를 담당하는 해군, 즉 선기군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전쟁에 필요한 화약이라든지 또는 병기를 이제 개발해 가면서 대략 1370년대 후반기가 되면 왜구하고 완전히 전면전을 벌여서 승리할 만큼 고려의 군사체제가 재정비됐다고 보아집니다. 무엇보다 획기적인 일은 화포의 개발이었다. 1377년 우왕 3년 10월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치된다. 화약과 함께 대장군, 이장군, 석포, 신포 등 각종 화기가 잇따라 개발됐다. 화약무기의 개발 이후 고려의 전투력은 눈부시게 발전한다. 1380년 8월 최무선이 이끄는 고려의 수군은 100척의 적은 선단으로 500척 왜구의 대선단을 격파한다. 대왜구전의 양상이 변하는 순간이었다. 가장 효율적인 그 왜구 격퇴에 그 해답을 찾은 것이 바로 이 최무선의 진포 대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포라고 하는 최신식 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참으로 사용한 것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거뒀고 그 이후 이 화포를 사용한 전법에서 역시 정지 장군이 남해 섬 앞에 간원포성소에서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진포 대첩은 왜구 승리에 올바른 해답을 찾은 그런 전투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포 대첩이 바다의 주도권을 잡은 첫 승리였다면 운봉에서 벌어진 황산 대첩은 왜구 토벌사의 한 획을 긋는 전투였다. 그리고 여기서 실제 전투는 여기에서 1380년 9월 진포에서 배를 모두 잃은 왜구의 대부대는 인월면 쪽에 몰려와 진을 치고 있었다. 이성계는 적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움을 지휘해 왜구 대부분을 사상시키고 말 1600피를 사로잡는 대전과를 올렸다. 이성계 장군은 그 죽기를 각오하고